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행복하게 살아요. Hi, Swoonies. 도시남녀의 사랑법의 지창욱, 김지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팬분들의 칭찬 댓글을 읽어볼 건데요.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저희도 답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건데 그 본인 입으로 하기가 조금 민망한... 읽어주는 게 약간 그래도 좀 편한가? 그런가? 그럴까요? 바꿀까요? 네, 차라리 이게 낫겠다. 그럼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. 네. 동댕들은 일주일이 6일이야. 김딩을 목 빠지게 기다리기 때문에. 월화수 목이 없고 그래서 일주일이 6일이라고. 이건 뭐예요? 동댕들은? 제가 김지원이라서 네. 팬분들이 저를 딩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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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 딩 이렇게. 나도 나 혼자만 저도 전, 저 혼자만 해. 전 저는 전으로 되는데요? 어떻게 이게 네. 댕이 되죠? 모르겠어요. 저 혼자 추측해봤을 때 그런 거 아닐까? 김딩? 김기원 이렇게 하다가 좀 귀엽게 부르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? 디원. 제가 딩이라서 팬분들이 동댕 같아요. 딩동댕. 네, 이거 같아요. 딩동댕.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팬분들을 생각한 시간이 하루인데 그 하루가 24시간일 거야. 너가 그렇게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돼? 짱욱, 대답해보세요. 나 몰래 어디서 귀여운 거 연구하고 다녀요? 귀염대학교 877호 학번 큐티학과 지창욱 씨. 얼굴만 봐도 재밌어 죽겠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. 저를 이렇게 너무 귀여워해 주시고 너무 너무너무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너무 좋아요. 몇 학번이요? 877호 학번. 일단 877호 학번에서부터 연륜이 느껴지는데 네, 바라시는 귀여움을 네, 끝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얼굴에 저 말투, 목소리 무엇? 이 언니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. 요요. 언니 완전 고급진 냉미녀처럼 생겨서 그렇게 애교 넘치면 저 진짜 죽어요. 너무 감사하고요. 죽지 말고 우리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. 귀가 새빨개 지고 있어. 지창욱은 그 특유의 눈빛이 있음. 유유유. 저음으로 깔고 풀린 눈으로 말하면 내 심장에 빵꾸 난 것처럼 심장이 벌렁벌렁. 나 원래 친하게 생긴 사람 안 좋아하는데 지창욱은 예외.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더 열심히 해서요. 설레이게끔 그런 연기 많이 많이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드라마 네, 도시남녀의 사랑법에 그런 장면 진짜 많이 나와요. 네, 기대해주세요. 딕션 진심 미쳤다. 2배속으로 설정하고 밑에 자막 일부러 안 보고 봐도 뭔 말인지 다 들린다. 가갸 거겨 고겨 간장 공장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긴장도 많이 되고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조금 더 말을 더 빨리 해보시는 거 어때요? 네? 그러면 2배속이 4배속이 될 거니까. 지금같이 삶이 막막한 시기에 지창욱을 봐줘야 살아있음을 느끼기에 나는 오늘도 공부 대신 지창욱을 선택했다. 후회는 이따 가기로. 좋게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아마 지금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공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보시는 게 어떤가. 네. 힘내세요. 김지원, 당신은 세상의 보물. 당신이 없으면 이 세상은 빛나지 못해. 내 마음이 당신을 두지 못해. 그러니까 고백할래?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고 노래. 김지원 중. 심쿵. 어쩜 이렇게 라임도 잘 맞추시고. 이런 걸 보내주시면 너무 행복해지고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창조주님이 그동안 너무 바쁘셨나 보다. 천사 하나가 몰래 도망 나온 것도 눈치 못 채시고. 히히. 네, 안녕하세요. 도망쳐 나온 천사입니다. 잘한다. 네, 제가 어느덧 집을 떠나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면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.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,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. 이런 댓글들 보면
좀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늘 너무 감사하고 저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팬들의 댓글 덕분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. 저의 드라마 도시남녀의 사랑법이 여러분들에게도 힐링의 순간을 선사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See you on Netflix!